이번에 날씨도 되게 좋네. 아, 오늘은 요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국립공원? 노스 요크 무어스? 뭐 그런 곳인데 그거랑 위트비라는 도시랑 같이 묶어서 하는 투어 그거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크에 온 지 이틀 차 투어를 신청했다. 아, 지금 미팅 포인트 다 왔는데 저기 저건가? 이거 맞아? 나 물어봐야겠다. Hiya. Is there a car for like a tour? Like yeah. This? Ah, okay, cool. I don't know what it's for. I was like, no idea. Yeah. What's the name again? Heijin Quarks. Yeah, I just booked last night. Did you book last? Ah, I think an email did come through late last night. So you're not on the list, but you are on the list. So. Yeah. So the brakes do occasionally get applied to stop us, you know, hitting these sheep tracks. 요크 시내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평소 영국의 색다른 곳을 가보고 싶었던 나는 자연경관과 뱀파이어의 무대가 된 도시라는 설명에 선뜻 길을 나서게 되었다. Through that little gate and on through there. As I say, it's free of charge, guys. So, 저기 이렇게 저 성 있는데 근데 난 솔직히 저 성보다는 봐봐 저기 쟤들 양 다 양이라고 이게 귀엽다. 뭔가 가까이 가보고 싶은데 안 되겠지. 처음으로 갔던 곳은 바이랜드 수도원이라는 3대 수도원 중 하나였지만 이후 폐쇄되면서 지금은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아, 원래는 이렇게 교회였네. 교회가 어찌 이렇게 다 부서졌을까. 영국 살면서 이런 데를 와본 적이 없는데 되게 감회가 새롭네. 뭔가 부서져서 더 멋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수도원을 돌아본 뒤엔 햄슬리라는 작은 마을도 갔었고요. 우와 맛있겠다. 이게 뭐냐고! 맛있겠다! 역시 비주얼 쩌네. 영국의 흔한 호텔, 영국의 흔한 정육점. 저 가이드 아저씨가 저기 괜찮다고 추천해주는데 근데 여기 아까 도로도 그렇고 지금 나도 공사해가지고 약간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네. So, and then it's cut and dispersed by these valleys. 오, 뭔가 바닥이 푹신푹신한데. 우와. 요크의 흔한 평야지대.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스코틀랜드 때 여행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같은 듯 다른 그런 멋있갱이가 있네. 요크는 뭔가 스코틀랜드 때는 뭐 날씨도 그랬었지만 되게 좀 거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요크는 되게 평지 뭐 이런 느낌. 신기하다. 그리고 대망의 위트비 도착. 우와, 와 이게 뭐야? 이 나 무덤이가. 야 씨. 여기 밤에 왔으면 겁나 무서웠을 것 같은. 지금 여기는 위트비라는 곳이고 여기가 드라큘라 백작의 그런 모티브 머시갱이가 있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동네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우와. 와 진짜 조합 미쳤다 이거. 저렇게 묘비들이 득실대는데 그 뒤에는 교회가 있고 저기에는 말들이 풀 뜯고 있고 저 뒤에는 해안가고 저기에는 성 있고 저 마을 있고 미쳤다 이거 진짜로. 뭔가 이런 조합이 되게 좀 묘하다 이거. 그래서 뭔가 뭐 해리포터도 그렇고 앨리스도 그렇고 되게 특이한 뭐지 소설이 많이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 드는데 신기하다. 이쁘다. 아 근데 여기는 바다가 근처에 있는데 그렇게 짠내는 안 나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바다 근처에 가면 짠내 쩌는데 여기는 그냥 짠내가 하나도 안 나네. 아무튼 그 아까 가이드가 얘기한 걸로는 여기 피쉬앤칩스 가게만 지금 20군데 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다가 땡기는 데 있으면 바로 들어가서 먹어보는 걸로. 와.
진짜 이런 골목 골목이 되게 이쁜 것 같다. 왜 이런 걸 파노? 희한해. 대박. 야, 여기 한식파냐? 치킨 7.80파운드. 그러면 6파운드가 거의 만원 돈이니까 뭐 대충 그런 가격이 되겠지. 진짜 옛날에는 해외 나오면 우리나라 음식은 다 비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너무 비싸진 상태라서 해외에서 먹으나 이런 데서 먹으나 똥이다 진짜. 다만 맛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무튼 피쉬앤칩스나 먹으러 가야지. 여긴 뭔데 이렇게 줄 서 있냐? 되게 유명한가 봐. 여기서 시킴. 이렇게 인스타 감성. 역시 무섭다. 이거 잘못하다가 갈매기한테 뜯긴다는데. 이렇게 한 사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뺏기지 않겠다. 맛있겠다. 그러게, 영국 왔으면은 저 빅토리아 케이크 한 사발이 해줘야 되는데. 스콘도 있고 맛있겠다. 북숍. 제가 또 책 구경하는 걸 또 좋아해가지고. 와, 배추비 비니거. 아, 여긴 식초가 유명한가 봐. 혹시 드라큘라로 유명해서 뭐 이런 것도 있네. 정말 별의 별 책을 다 본 것 같다. 이거 뭔가 내 친구 감상인데. 우와, 와우. 뭐 이런 걸, 뭐 이런 게 있나? 야, 이렇게 죽은 사람의 사진을 적나라하게. 아씨, 돈 내야 되네. 아 진짜 유럽은 이런 점이 안 좋다니까. 지금 2시간 정도 돌아봤는데, 2시간 정도 돌아보면 일단 볼 건 다 봤네. 약간 이런 스타일. 가이드가 7년짜리 베테랑이라 그런가 시간 분배도 잘하고 괜찮네. 아, 이제 그 차 타고 어딘가로 또 이동할 것 같은데. 해리포터에 나온 기차역이라는데. 해리포터가 무슨 이 역에서 내려가지고 뭐 스캔을 했다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날씨가 다 했던 이번 요크 투어, 다음에는 직접 차를 끌고 오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관광지였다. 저 영국에 이런 곳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 하면은 런던 뭐 되게 좀 거기만 갔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데, 그 영국에서 여행 기간을 좀 길게 잡아가지고 이런 투어 같은 거 신청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영국에 오시는 여러분들, 런던만 보지 말고 이런 것도 꼭 와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날씨가 영국에 흔하진 않긴 한데, 맑으면 맑은 대로 뭐 흐리면 흐린 대로 운치 있으니까 뭐 결론은 와서 보시라 그 말. 아무튼 끝까지 날씨 좋았던 기적의 투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학교 좋네 진짜. 대박.